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식쌤,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께서 2차 전지 올해는 옥석을 가려라.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 한번 다루겠다. 이걸 네. 해주고 가셔가지고 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쌤을 우리가 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2차 전지가 사실 또 지금 연초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옥석을 가려야 된다. 네. 굳이 뭐 돌은 우리가 돌이라고 얘기하면 가지고 계신 분이 섭섭하니까 맞습니다. 뭐가 옥이고 뭐가 진주인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너무 표현을 잘해 주시는데 네. 역시 우리 예 박사님은 예리하십니다. 네. 다시 오늘 녹화하는 날 네. 2차 전지 주식들이 사실 작년 11월 중순에 고점 찍고 네. 그동안 꽤 많이 빠졌거든요. 네. 두 달여 빠졌는데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또 한 가지 오늘 강세에도 느끼듯이 네.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케미칼 네. LNF 이런 종목들이 중심으로 올랐는데 그냥 모르고 보시면 이런 종목이 올랐다 싶지만 네. 실제로 오른 배경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한 37% 정도 늘 거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1월에 지금 사상 최대로 주문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되는 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면 아, 이 종목들이 올라야 된다 생각하지만 모르고 보면 그냥 올랐다. 왜 오른 거지? 왜 얘만 올랐지? 이렇게 내 거 못 오르고 이럴 수 있는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이제는 옥석이라기보다 옥과 네. 진주를 좀 구별해야 되는 전반적으로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구별해야 되는데 핵심은 제가 그동안 쭉 강조드렸지만 원자재나 소재다. 네. 그래서 원자재라 하면 미네랄입니다. 천연물질이라고 그럴까요? 천연광석 이 미네랄이고 그다음에 소재라 하면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네. 소재다. 2차 전지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원자재가 뭐 납니까 하는데 도시광산. 그래서 도시광산의 폐배터리 재활량이 결국 거기서 금속들을 추출한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자재다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원자재나 소재업체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뭐 CG로 넣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네.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나왔거든요. 4분기 네.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5%입니다. 우리가 상장사 중 영업이익률 5%면 5%면 신통치 않죠. 그죠? 낮은 편이죠. 네. 그죠? 보통 우리가 뭐 하이싱글이라고 뭐 한 자리 끝이나 그죠? 예. 최소한 10%는 넘어야 그래도 장사 좀 하는구나. 상장사 중에 좀 뭐 기술력이 있다는 회사 근데 20% 네, 그렇죠. 20% 네. 내외까지 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보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은 한 5%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셀을 만드는. 네.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정도 수준이고, 뭐 동방 만드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 12% 정도 되는데, 네. 원래는 이 회사도 한자릿수인데, 뭐 기업 매각과 관련해서 좀 높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한자릿 숫자인데, 리사이클링 하는 성일 하이텍은 22%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비캠도 그렇고 20% 내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미 벌써 이런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나 소재를 하는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예. 높고 제가 굳이 뭐 몇 자리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알버말이라든지 중에 강펑 리튬은 영업이익률이 40%, 그렇죠. 60% 이렇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셀 제조 위주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IRF부터 소재가 중시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원자재나 소재업체, 그래서 원자재업체로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재를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리튬,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그냥 쫙 특집을 해 주신 거고요. 네. 주가는 변동성은 있어요. 그죠? 네. 뭐 따박따박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그 소재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인데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몇 개 업체가 뭐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텍이 상장하면서 후 관심을 갖다가 사실은 좀 관심이 좀 줄어들었는데. 맞습니다. 선수들은 사실 계속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오늘 공부를 할 텐데 네. 반도체도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폐배터리 리사이클도 전공정, 이렇게 후공정으로 나누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은 대충 눈치채시겠지만 네. 전공정이라면 우리가
지금은 다들 그 말씀은 하시거든요. 전기차도 지금 이제 보급될랑 말랑 하는데 배배터리가 어느 세월 얘기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 배배터리가 나오려면 한 2026년, 27년 돼야 네네. 되지 않겠나 한. 그래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와중에 나타난 뭐 부스러기라 그럴까요? 그들까든지 배터리를 만들다가 불량품 난 것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터리 같은 게 와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뭐 이것저것 떼내고 그래 금속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블랙 파우더라고 다들 네, 말씀을 들어보시죠. 네. 말 그대로 가루 형태로 만드는 네, 거예요. 가루 뽀개 가지고 네. 가루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 가지고 네 전공정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간단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거는 이 원료를 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더라도 뭘 부스러기라도 뭘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전공정이 이렇다 하고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를 이런 전공정에서 빨리 원자재를 확보할 라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배터리 메이커랑 무슨 라인을 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결국 전공정 그게 된다면 그걸 지금 들고 와가지고 블랙 파우더까지 그 뭐 말 그대로 검은 가루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만드는 게 전공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은 시간이 가면 굉장히 중요해지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한 자원을 캐내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게 사실 환경 문제가 되거든요. 배터리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환경 문제라도 어쨌든 리사이클링 해야 된다고요. 그런 환경에 대한 지금이야 뭐 전기차가 없어서 문제지만 나중에 그런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전공정.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이 이제 그 실리콘을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깎고 판 뜨고 뭐 패턴 뜨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뭐 증착하고 그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고 후공정은 주로 이제 검사하는 쪽이 후공정인데 폐배터리 리사이클은 일단 폐배터리 혹은 불량 배터리에서 이렇게 가루를 만드는 것까지가 전공정이다. 네. 그러면요. 그 다음 후공정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금속을 빼내야죠. 그 가루에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우리 니켈, 코발트를 주로 다 빼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배터리 관련 회사들의 대부분은 니켈과 코발트가 매출의 90% 이상이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니켈, 코발트가 돈이 되니까 네. 니켈, 코발트를 이렇게 빼내는데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황산 같은 걸 넣어서 어떻게 추출하느냐 문제거든요. 우리가 수산화 리튬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황산을 넣어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그것까지 말씀하셨듯이 물도 많이 들어가고 배수도 나오고 하니까 처리 공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주로 추출한다. 네. 근데 이 과정에 또 여러분 아셔야 될 후공정이 어떤 것보다 보다는 앞으로 보실 게 리튬만 거의 추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등장하느냐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과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앞서면 전공정은 이 회사가 뭐 LG나 삼성이나 이렇게 원자재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후공정 부분에서는 과정보다는 이 관련 기술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도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뭐 간단한 거 아닌가요? 뭐 뜯어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뽑으면 돼, 무식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간단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그 자석 가지고 이렇게 흙에 철 이렇게 하면은 철이 따라 붙였으니까, 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니켈이나 코발트를 추출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무나 할 텐데, 그 실제로 뭐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 산업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제 네. 사실 핵심 네.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지금 2차전 폐배터리 사업 뭐 들어간다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 보시기에는 야 이건 진입 장벽도 없고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경쟁도 그러게요. 치열하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고도의 제가 말씀드린 고도의 과학이고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불순물을 최소화하면서 수율을 손실을 낮추면서 추출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그 지난번에 제가 수산화 리튬 할 때 세계적인 수산화 리튬 회사들은 다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을 극비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네. 방법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추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실 때는 이걸 그냥 아, 이 진입장벽이 뭐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볼 게 아니라 이 과학이 굉장히 기술력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접근하기는 힘든 영역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장사들, 폐배터리 회사들 보면 전부 우리는 회수율이 95%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언론 블레이용이고 일부에서 10만 불어 그런 얘기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마 회수율 한 30% 정도일 거다. 예. 상식적으로도 95%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거는 뭐 홍보용이고 한 30%를 거다 하는 전문가도 의견도 제가 들었었고 그게 어떤 거냐면 포스코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회사 이름으로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거든요. HY가 화유 코발트입니다. 중국의 화유 코발트입니다. 그럼 같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화유 코발트와 합작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소재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서 나가 있지만 네. 말씀 우리나라는 맨날 셀만 만들다 보니 이 기술 관련자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서는 많은 장비나 인력도 중국 인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 중국 인력 들어가는 바람에 뭐 라인 한 2년 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뭐 2차 전지 쪽은 중국을 그냥 무시할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이 많은 돈을 정부에서 돈을 들였지만 예. 반도체 같은 거는 뭐 밑바닥에 물붓기로 날렸지만 네.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2차 전지. 이 부분은 중국이 굉장히 중국 정부가 성공한 분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 실적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회사가 회수율이 높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점점 이제 드러날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죽어봐야 되겠지만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지금은 리튬을 회수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니킬과 코발트인데 네,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을 앞으로 그래서 어느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가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러면요 주가가 굉장히 급등할 수 있겠다. 논쟁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 또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공종과 후공종이 있고 기술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리튬을 회수할 수 있으면 중요하다. 무식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는 척하는 것보다 무식하게 해야 보시는 분들이 나도 그거 궁금했거든 사실 이러실 네.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제가 다 아는 척 탁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전공종과 후공종이 있는데 무식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네.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전공종이 중요해요? 후공종이 중요해요? 뭐 따지고 보면 네. 후공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회수율이라는 게 후공정에서 네. 결정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후공정에서 회수율하고 리튬 이걸 포인트로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주식들을 보신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어쨌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반도체 얘기도 말씀해주자면 전공정, 후공정이 반도체 얘기죠. 반도체도 사실 전공정에도 뭐 증착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장비도 ASML, 뭐 ASML은 뭐죠? 미세공정, 뭐 EUV 이런 거 뭐 엄청 비싼데 네. 요즘은 후공정은 어떻게 보면 소켓에다가 뭐 테스트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 또 극세공정, DDR5 가면 후공정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후공정 많이 예. 보거든요. 우리가 시간 되면 또 반도체도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반도체 뭐 딴 얘기입니다. 예. 반도체도 그렇게 예. 난리는 이유가 미세공정 이제 3나노까지 가고 그렇죠. 막 디램은 10나노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술 진보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또 미세화 한다고 해서 효율이 옛날 같지. 원래 미세화되면 전기도 훨씬 더 먹고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그럴만큼 안 되는데 그런 단계에 왔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에서 뭐 방법이 없냐. 패키징하는 뭐 방법이 없냐부터 아. 후공정에서 요즘은 굉장히 옛날에는 후공정은 그냥 껍데기 씌우고 뭐 예, 이 정도 아니냐 하고 말았었는데 반도체도 사실 후공정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시다. 아, 그래서 후공정 중요한 거군요. 네. 네. 혹시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니까 폐배터리 얘기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2차 전지는 옥석이 가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예, 그중에 소재 예, 이런 게 중요하고요. 폐배터리도 봐야 된다. 폐배터리에 관한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무슨 기업들이 과연 있고 어떤 기업을 봐야 될 것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네. 그 얘기는 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